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드디어 6일 토요일 갑진일에 대한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갑진일입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경오월의 마지막 정화가 힘을 쓰고 있는 달이고요. 네, 역시 운세 들어가기 전에 주역점을 쳤는데 조금 칠판이 안 보여서 제가 이동을 시킬게요.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산수몽이라고 하는 주역괴를 제가 뽑았고요. 네, 이 산수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자신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가 뽑았던 변화괴는 초육효, 제일 아래 괴고요. 아래 효고요. 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어리석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움직임이라서 자신의 방향을 꼭 점검하고 주변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음양을 뒤집었을 때 태화역이라고 하는 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는 자기 자신을 뒤집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시도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주로 볼 텐데요. 기해년의 경오월에 아주 뜨겁지만 이제 어떤 반대적인 음을 끌고 오는 그러한 경오월이고요. 그리고 갑진일이라고 하는 청룡이 뜬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갑목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갑목 입장에서 오늘 하루에 오늘 보자면 천간에 뜬 글자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경금이잖아요. 얘는 편관이 되는 거고, 얘는 정제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누구나 알겠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암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편관과 정제가 떠 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오늘 뭐 일간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 하루에 그냥 이 만세력 시간을 뺀 3주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편안하두는 안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하겠지만 시작을 하는 흐름이죠. 얘가 장생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끝나니까요. 얘는 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얘는 사지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날을 봐요. 그리고 이제 일간을 봅니다. 일간별로. 갑목부터 볼까요? 갑일간 분들은 오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몸이 무겁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뭔가 기회를 많이 나눠주고 본인을 도와주기 때문에 예, 아주 괜찮은 주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을일간도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부인의 건강 혹은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세 소식이 들리거나 즉 임신 소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업자나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이 나에게 말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을목분들은요. 을목분들은 아무래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맞춰주시죠. 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간들 볼게요. 병일간들은 자식이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손해와 수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에서요.
그리고 이것저것 뭔가 많이 건드리는 것은 있는데, 완료되는 게 없는 하루입니다. 정일간들 보겠습니다. 공부라던가 일이라던가 뭔가 한 가지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뜬구름만 잡을 수 있고요. 아버지나 애인이 오늘따라 본인의 능력과는 달리, 본인의 어떤 일처리와는 달리 능력자로 보이는 날이고, 보험 계약을 준비를 하거나 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을목이래. 죄송해요. 무토분들 하겠습니다. 무토일간. 무토분들은 가까운 분들과 헤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작업을 하다가 뭔가 살짝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오늘 칼질하시는 거좀 조심하시고요. 기름에 좀 데인다거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로 시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자기의 일이 아닌 경우는 나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기일간 분들 하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뭔가 허황된 꿈만 꾸는 하루입니다. 로또 얘기만 한다거나 본인이 노력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이 뭔가 자신한테 이득을 주기를 바라는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토분들은 오늘 학업 집중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하는 사업이나 일이 굉장히 잘 됩니다. 또 여자분들은 남편의 행동이, 또 남자분들은 자식의 행동이 굉장히 듬직합니다. 일적으로 또 안정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경금하겠습니다. 경일간 분들, 진단서를 발급받는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진단서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이나 친구의 일 때문에 진단서를 본인이 받으러 가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나 또는 내 가족이 자신을 숨기게 되는 좀 거짓된 날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금전적인 어떤 지출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속 돈을 쓸수 있어요. 남의 밥 값을 내가 낸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 카드를 놓고 왔는데 좀 대신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돈이 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신금분들 보겠습니다. 신일간분들은 서류에서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토요일인데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혹은 이날 보험을 외부에서 뭔가 서류를 지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서류에서 감춰진 것을 발견하게 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좀 마음적으로 지치고요.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처지는 날입니다. 다운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수일간 분들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반면 오늘 맺으려고 하는 계약건들은 성사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자식의 일은 오늘 발전적인 부분이 없어요. 컨디션 좋은 건 별개예요. 오늘 보류가 되거나 발전적으로 뭔가 성사되려고 하는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제 계수분들 하겠습니다. 계수분들은, 계일간 분들은 구설이나 시비 등에 굉장히 왕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또 계약이 일찍 종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학업이 나의 일이나 나의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계약도 마찬가지로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의 일이 이제 조금씩 뭔가 조금씩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을 또 이렇게 해봤고요. 예, 토요일입니다. 모두 푹좀 쉬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고, 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경오를 이제 끝나려고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고, 오화도 역시 음을 불러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씨는 뜨겁습니다만, 반대적인 어떤 묻혀져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인재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살피고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장거리 여행 같은 거 결정하실 때도 여러 가지 좀 운적인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다 하시면 명리를 조금 공부를 하시거나 좀 전문적인 분들께 상담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토요일 저녁에 일간별로 1월 운세 올릴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게스트 방송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